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에서 나고 자란 28살 청년 저 김한별, 당신이 웃는 인천, 당신이 꿈꾸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고 노동운동가이며 인천 기본소득당 위원장입니다. 20년 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이 정리의 해고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한 해고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인천 거리 풍경은 희망 없고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천 공항도 있고 송도 경제자유구역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인천은 상전 벽해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인천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득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은 집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수많은 청년들, 저소득 서민들, 무주택 서민에게 인천은 여전히 희망 없고 무기력한 도시입니다. 왜 인천은 더 나은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전임 시장들은 개발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레코드처럼 반복했습니다. 송도 청라 신도시 개발하면 경제수도 인천, 살고 싶은 도시 인천 만들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끊임없는 개발 정책의 결과 인천의 지역 내 총 생산은 90조 원에 육박합니다. 7대 도시 가운데 3위입니다. 반면 인천 시민의 소득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습니다. 인천시는 외형만 성장했을 뿐 정작 시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도 똑같았습니다. 전철 노선을 확장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외형 부풀리기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송도 청라 신도시를 만드는 동안 구도심은 방치되고 슬럼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부의 양극화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지역개발이 전부인 양 떠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는 더는 필요 없습니다. 인천에 필요한 정치는 인천 시민의 삶을 제대로 지켜주는 정치입니다. 인천의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 곁을 지키는 정치입니다. 저 김한별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정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은 어떤 위험이 와도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본소득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앞세운 부의 과감한 재분배를 제시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 제가 인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 인천 청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제가, 노동운동가로서 인천 노동자들의 불안을 누구보다 더 공감하는 제가, 기본소득 정책 전문가인 제가 새로운 인천을 약속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정치교체, 진보교체, 젊은 정치인이 김한별이 꼭 이루겠습니다. 새로운 인천을 위해 세 가지 약속드립니다. 첫째, 인천 기본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안전망으로 제공하면 청년들은 인천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역 청년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미 검증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 기본소득을 잘 설계하고 확대해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에게 매달 10만 원 기본소득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인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해고 노동자의 아들인 저는 커서 노동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알바들의 노동조합인 알바노조 인천지부를 만들었고 민주노총에서는 쿠팡 노동 문제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기본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일하는 시민의 곁에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동기본권에 대해 무지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겠습니다. 인천 곳곳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택배, 물류노동자, 항만노동자, 공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노동문제 전문가인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 중단하는 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상생 방법을 찾겠습니다. 셋째, 불평등 없고 차별 없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소득 수준을 비웃으며 치솟은 집값 꼭 잡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가로주택을 확대하는 등 주거 환경을 더 다양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신도시의 원도심의 격차를 줄이고 상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생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도시를 다시 설계해 인천을 반짝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주노동자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퀴어 퍼레이드가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대접을 받고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저 김한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더 이상 회색빛 칙칙한 도시일 수 없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김한별은 다채로운 인천, 반짝반짝한 인천을 시민 여러분과 같이 만들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자긍심을 갖는 인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 김한별이 보여드릴 새로운 정치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지해 주십시오. 희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